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시고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산당을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두고 경배하게 하는 산당을 또 베델에 또 단에 두어 거기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 그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그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그 산당이 있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산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이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그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외쳐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왜 그 베델에 있는 산당으로 그 사람을 보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가? 이 제단에 대해서 이 산당과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가운데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 요시아가 이 제단 위에서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을 또 그 사람의 뼈를 여기서 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이 훼파되는 거죠. 제단이 아주 더럽혀지는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는 그런 징표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또 이 제단의 위에 있었던 그 제, 그 제물을 태우고 남아있었던 그 제가 다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냥 살짝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제단이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위아래 그 상하
그 나누어지는 정도로 그 제단에 있었던 그 재물이 그 재가 쏟아져 내릴 정도로 큰 균열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 그 제단에서 제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분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제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향해서 그를 잡으라 하면서 그 손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를 향해서 폈던 그 손은 말라지게 됐고 또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던 대로 정말 제단은 갈라지고 그 재는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서늘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세요.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한 그대로 이 제단이 이 제단에서 그 같이 분향했던 재물을 드렸던 그 제사장 누가 세웠습니까? 여로보암이 세웠던 일반 백성들 레위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세운 그 제사장들이 이 여기서 살라질 것이고 그 사람의 뼈가 그 위에서 살라지게 될 것이다. 불피워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의심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이라고 진짜라고 여겨지도록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부서지고 또 거기서 재가 쏟아지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을 잡으라고 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 손이 마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셨고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제단을 이렇게 회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 여로보암 왕의 이 반응 뭐 제단에서 손을 막 내밀면서 이놈 잡아라 그를 잡아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징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하셨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까지 찾아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단을 회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요시야가 언제 이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언제 등장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다 멸망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오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한 3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로보암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 산당이 또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분향하는 그 일이 3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여로보암 왕은 자기 자신의 그 손이 마르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마른 손이 다시 예전처럼 성하게 되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왕의 손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손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손이 나으면 그냥 된 겁니까? 그냥 그렇게
예전처럼 다시 손을 쓸 수 있게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징조가 보여졌고 또 그 징조를 보면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자기 자신의 손이 마르게 되었던 그 일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그 앞에 분명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 뭐 제단이 금 가서 이렇게 갈라진 것 정도로 그쳐지고 뭐 제가 쏟아진 것 다시 올려놓으면 됐겠죠. 다시 수리하면 됐겠죠. 손도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갔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두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제단도 만들었고 또 산당도 만들었지만 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여로보암이 직접 그 산당을 다시 훼파하고 무너뜨리고 또 이 두 금송아지 또 뭐 예전에 뭐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시내산 아래서 호렙산 아래서 섬겼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를 모세가 발견했을 때 빻아서 물에 흘려버렸던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던 것처럼 마치 이 두 금송아지도 빻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정말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필요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 삶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헛된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도 또 자기 자신의 그 손이 마르게 된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참 회개하는 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또 증거를 증표를 보았고 경험했고 또 자기의 손까지 마르게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던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손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든 그 헛된 우상들 정말 내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